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연입니다. 인사동에서 투티프루티 전시를 무사히 마치고 이번 작업 중 하나인 아이스로 만든 폰케이스와 그립톡 판매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에서 처음 이렇게 목소리 녹음도 따로 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26개의 과일 이미지 중에 어떤 사진을 가장 먼저 제품으로 탄생시킬지는 저조차도 작업하면서 많이 궁금했는데요. 전시장에 놀러온 친구가 이 얼음 사진으로 만든 폰케이스가 갖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품으로 발전시켜 봤습니다. 그립톡은 처음에 그냥 흔하게 느낏단 모양대로 아크릴을 잘라서 제작해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디벨롭 시키다 보니 이 반구 모양의 투명한 그립톡이 얼음이 주는 느낌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던져준 친구도 제가 이렇게 발전시켜 놓으니까 더 이쁘다고 하네요. 제작 과정에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반구 그립톡 안에 얼음과 폰케이스에 프린트된 얼음의 사이즈가 꼭 맞았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립톡을 사진에 정확히 붙였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길 원했거든요. 따라서 사이즈를 맞추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이 얼음 부분을 최대한 폰 기종마다 무게중심 중앙에 배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얼음이 프린트된 영역이 곧 그립톡을 붙여야 하는 자리이다 보니, 붙이는 영역이 케이스 뒷면의 미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폰을 안정적으로 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 가운데에서 살짝 밑 사이에 얼음이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종마다 크기가 다 달라도 얼음 사이즈가 다 같도록 제작해서 커플 케이스로 다른 폰 기종이 나눠껴도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고민을 거치고 제작된 최종 폰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기종은 아이폰과 갤럭시 두 가지 다 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갤럭시 유저다 보니 꼭 갤럭시도 예쁜 폰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주문 가능한 기종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그립톡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깔끔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선호하시는 분은 그립톡 없이 케이스만 껴도 또 다른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만 따로 후원 가능합니다. 그립톡도요. 그립톡의 경우 크리스탈 레진으로 제작한 반구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직접 써본 결과 휴대폰 거치에 아주 편리합니다. 제 폰은 갤럭시 S20 울트라 기종으로 좀 무겁고 큰 편이라 그립톡 사용이 불가피한데 매끄럽고 존재감 있는 그립톡 형태가 아주 폰을 잘 받쳐줬어요. 그립톡이 눌려져 있을 때도 어느 정도 폰을 세워서 놓을 수가 있고 사용을 위해 당겨져 있을 때도 영상 시청하기 편한 각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그립톡을 써본 사람으로서 손이 베이기 쉬운 날카로운 면이 있는 그립톡은 전부 아무리 예뻐도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불편했어요. 반구 그립톡은 확실히 매끄러워서 이런 종류의 불편함에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장점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그립톡의 그립 부분을 투명으로 제작하여 얼음의 투명한 느낌에 방해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처음으로 직접 제작한 얼음 폰 케이스와 그립톡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제품의 스펙은 펀딩 진행 중인 텀블벅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펀딩은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이며 제작과 배송은 4월 예정이니 주문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펀딩 사이트 링크 걸어둘게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새로 팠어요. 앞으로 제 사진을 입힌 레어하면서도 유니크한 아이템들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